차이가 되게 설렌다. 어깨가 59cm. 남자분들이 최종 선택한 분의 주차장의 노인 의문의 외제차 세대, 그리고 설레 보이는 새 여자들. 존잘남 등장의 심쿵한 여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김승배입니다. 키는 180이고요. 이제 마지막 연애가 한 2년 전 정도 돼요. 저 자랑이라고 하면 눈이랑 손이 좀 이쁩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하진 않지만 이제 코가 커요. 네, 남자가 코 크면 뭐 말 다 있죠. 아, 왜요? 기호 1번 김승배. 키 180에 솔로 2년 차이며 코가 크다. 기호 2번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승배 친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승배 친구. 네. 승배가 앞에서 말 다 해주면 뒤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고요. 아, 네. 얼굴로 말하는 스타일? 아, 네. 아, 정확히 봤어요. 네.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앞선 승배에겐 나오지 않던 이상형. 저는 진짜 말 잘 통하는 사람. 아. 네. 기호 2번 김태현. 솔로 1년 반 차의 얼굴이 대유잼이다. 기호 3번이에요. 아, 기호 3번. 네, 기호 3번. 네. 네, 최혜성입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연애 중인데, 네. 오늘 이제 또 만들어진 또 얘기니까 여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키가 몇이에요? 저 180은 안 됩니다. 아, 괜찮아요. 네. 참고로 혜성은 현서의 천년의 이상형이다. 기호 3번 최혜성. 현재 연애 중이며 셋 중 인지도가 최상이다. 승배 입장에서 이 여자 세 명 중에 제2 이상형이랑 가까운 사람을 한 명 골라줘. 아, 저요? 제2 이상형이요? 남자들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 전 제2요. 네. 당신은요? 저는 현서 씨 같은데요? 네. 네. 혜성이. 네, 저요? 아이, 뭐. 현서 씨죠. 이상형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이 정도 했는데 네. 전 솔직히 여성분들 너무 궁금합니다. 아 궁금해요. 아 진짜로. 저는 네. 네. 아 저기 못 보여서 여기 보여야 돼요? 아주 지랄을 해라. 난 박현서라고. 아 그걸 나한테 얘기하죠. 아 그거랑 전날 정도 해줘. 아 전날 해달라고요? 박현서. 아 박현서래. 네. 네. 160. 160. 아. 그리고 AB형. AB형. 그만 좀 치지 마! 아, 자기가 뒷컵이래! 가슴 어깨에 들어가는 현상. 아니야! 제일, 이 중에서 이상형. 아, 예. 아, 혜성씨. 네, 기호 3번. 예, 네, 기호 3번. 네. 네. 오케이, 제이. 네. 제이? 저는 강재희고요. 31살이고, 유은생이. 이제 말하지만. 이들은 사실 공연이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원래 연애 중이긴 하지만 오늘은 코로나 받고 솔로예요. 오늘만큼은 자유로워서 네, 마음껏 대시하면 되고요. 오늘 하루만? 10년 정도. 제이는 이상형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현서 제이는 전에 봤지만 희현은 뉴페이스잖아. 오케이. 소개를 좀 해줘. 나이랑 이런 거. 저는
너무 이상해. 희연의 제일 이상형. 이상형. 태연. 왜 태연이 이상해? 아,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해. 태선 씨도 잘생긴 사람.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아니, 여기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일단, 네. 잠깐만. 승배는 제이 골랐으니까 그럼 커플이 됐고. 그리고 현서랑 혜성이는 서로 됐고. 그쵸? 그럼 제가 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태연이만 쌍놈 됐네. 오늘 둘이 키 차이가 되게 설렌다. 네. 그러네. 키가 몇인데요? 저 158이요. 아, 158. 태연 진짜 설레.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 이뻐서 그런데 태연이가 어깨 동무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어깨 동무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괜찮죠? 아, 쟤는 그런 척 너무 역겹다. 아, 진짜 놀랐다. 일단 1차는? 1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곳이거든요. 아, 글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리 마련해놨어요. 네. 갈까요? 네. 네. 어디냐면은 우리 이제 1943이랑 인생매출에서 이제 만든 세 번째 브랜드거든. 이자카야 이제 시선이라고 이제 애들이 만든 이제 세 번째 브랜드야.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달 만에 한 30개 정도 계약이 이제. 아 진짜? 계약이 됐어. 아 근데 말 나도 되는 거죠? 네. 말. 편하게. 편하게 할게. 안전할게. 안주 개맛있었잖아. 맞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좋아할 메뉴들로 일단 시켰는데 더 추가적으로 맛있게. 메로구이, 그치? 메로구이. 20년, 뭐야? 간장 메로랑 그냥 메로. 간장 메로. 비싼 걸 아는데. 이렇게 들어본 거야? 약간 본점 30개 됐다 했잖아. 이거 어디 저거? 와, 이걸 다 줄여서 설명하면은. 아니, 지금 이제 확정난 데 있잖아. 작년 다다음 주 오픈하는데. 많아요. 수유, 부평, 네. 의정부, 김기도, 동성구, 서면. 엄청 많다. 네.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좀 열심히 일했거든. 그래요, 이거. 아, 이게. 레몬사워. 뭐야, 이거 뭐야, 고슴도치야? 여기 고양이인데 이게 우리 고양이로 이러고 있잖아. 이게 저 우리 시그니처야. 시선만의 좀 시그니처 캐릭터라고 보면 돼. 아, 귀엽다. 이거 다 우리 이거.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여기 진상 손님 좀 내보내. 여기 촬영한 거 말 안 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제가 안 들어오고 계속만 찍어달라 했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1인 MC를 자처한 주선자 기동. 내가 가만히 봤는데 얘네가 그렇다 쳐도 너네 셋 진짜 그래? 너무 진심이네. 평소엔 보지 못했던 여자들의 모습이 낯설다. 오늘은 근데 컨텐츠니까 진짜 남친 없는 것처럼. 나 이미 없어. 여기 오픈이 몇 시야? 우리는 5시. 사람 되게 많아. 야, 근데 벌써 만족이네. 7시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 알지? 얘네가 그래도 유명하잖아. 인지도가 있으니까. 인지도 빨로 사실 초반에 빵 오픈 빨은 뜰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먹어봐야 돼. 아, 진짜? 안 좋아.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에다가 붙여버리는 데가 맛이 없어. 원래. 와, 근데 붙여요. 뭐야? 안 흘러거든요? 아니 저 놀란 거 같은데? 뭐야? 놀랐는데? 얼마야? 얼마야? 이건 뭐야? 동물이야? 야 너네 아깝지 마. 이거 얼마 되고? 이건 꼬치. 와 쭉쭉 나오네. 쭉쭉 나와. 저기 찍어줘. 뭐야? 강화공원지야? 저거? 문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거 진짜 희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모든 삽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대박이네. 와 여기 안에 미쳤다 진짜. 오토 먹어봐. 아 그리고 뭐가 있다?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좀 끓여야 되니까. 야 맛있다.
쌓였어요. 얼마에 파? 쌓였어요. 21,900. 식사하죠. 아 이거 그런 부분 되게 많네. 좀 커. 이거 이 큰 거 테스트하는 건가? 어 저거 이거 이거밖에 안 돼. 뭐해? 아 존나 뾰족한 꿀뱅이 준다 진짜. 나 이거밖에 안 돼. 존나 꿀뱅이 준다. 어 뭐야? 아 들어가자. 아 들어가네. 맞아, 입을 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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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죽을 거잖아. 왜 안 들어가 줘가냐고. 야,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아, 괜찮아?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지금 베스트 파이브? 아, 형님이랑 또 한 손 쏟아. 아, 진짜. 존나 꼴보기 싫네. 와, 와, 나 진짜. 아, 이거 진짜 뭐야? 와, 아, 이거 덕분에. 아, 나 진짜 놀랬다, 야. 뺏은 거잖아. 또 지가 저기 창피하니까 저런다. 그러니까. 진짜, 와. 아, 근데 확실히. 와, 아, 열심히. 거예요. 아, 진짜. 네. 와. 와. 아, 진짜. 와. 얼마나 먹었어, 그? 애들 이제. 한 병. 아, 어. 새로 한 병 먹고 저거 지금. 자. 자, 일단 아까 전에 너네가 커플을 정했잖아. 자, 그렇게 한번 앉아봐야 돼. 일단. 자리가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자리 이동. 어, 자리 이동. 아, 좋은 선택이야. 자리로. 오케이. 아, 기다리고 있었어. 홀로 갈게. 그래. 그리고, 희연이가 내 옆에 앉고, 이제 내 희연이랑 커플이야. 아, 생각금지야? 아, 생각금지로 가. 생각금지야. 아, 좀 언제까지 가? 내가 희연이랑 커플이라 그래. 그리고, 어, 그렇게 앉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MC를 볼게요. 저는 이제 방해하지 않고 진짜 약간 주선자로서 도와드려 볼 테니까 저를 좀 믿어주세요. 네. 저는 누가 느낌인가요? 여기 생긴. 아, 왜 이 아이 누구? 아니, 짜증나게 제이구를 놔놓고. 아, 제이님 혼자 계시니까. 아, 그럼 안 됐다. 희연이 그럼 나랑 같이 보고. 아니, 나 상처 줄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나 상처 받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나 상처 받을게. 내가 상처 안 줄 수 있어. 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일단 솔직히 게임은 이 부분 중에 이 부분 선. 그러면 투아웃 하면 술이에요. 투아웃 하면 투아웃이요? 자, 여기부터 갑니다. 여기부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오케이. 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물고기 심해요. 하나, 둘, 셋. 심해요. 오! 아니 나는 시어를 다 유튜브 맞아. 아, 나 헤어 좋아요. 유튜브 나를 볼 필요가 없나 여기 있어. 아니네. 영상 많아요 근데. 빛 나오는 거. 진짜? 어 밤에 이따가 보면 빛 나와요. 나 소개팅. 아 있어 있어. 자 여기 갑니다. 오케이. 골반 자세. 하나 둘 셋. 골반. 오늘 아웃. 진짜 안 돼. 아, 나 아웃사이더는 내가 어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아, 자, 여기 갑니다.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하나, 둘, 셋. 양념. 아, 오케이. 하나, 둘, 네. 여기 갑니다. 똥, 오줌. 하나, 둘, 셋. 오줌. 오케이. 어, 여기 이렇게 됐어. 잘 맞는데. 여기 이렇게. 나는 좀 줄을 갈 거. 자, 여기 갑니다. 앞, 뒤. 하나, 둘, 셋.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자들은 먹는 역할이고 남자들은 게임하는 역할이에요. 아, 자, 국민정음. 승병코 돌아옵니다. 시옷, 시옷.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홍정 한번 더 갈게. 홍정. 홍정 오케이. 오케이. 바꿔자. 자, 여기서 한번. 얼굴님. 기억 시옷. 하나, 둘, 셋. 아, 우리 오빠. 와, 진짜 입밖에까지 나오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 아세요? 와, 그게 맞나? 아유, 미안. 감사, 우수, 뭐. 그렇지. 난 진짜. 아, 살짝 실수 여러 번 한다. 아니, 술 잘 먹는다고 들어가지고. 아, 그래. 자, 이제 선수분들 집중해주시고요. 네. 한번 도움이 좀 갈게요. 기억 슛! 하나, 둘, 셋! 가슴! 하나, 둘, 셋! 고수! 하나, 둘, 셋! 감사! 하나, 둘, 셋! 먹어!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아니, 아니, 난 미리 얘기했어, 진짜로! 먹어, 나 집에 빨리 먹어! 아니야! 아,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아,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명품 브랜드 이름 얘기. 유산나. 아, 저 MCM. 아, 그치. 아, 아니, 진짜 이렇게 하고 있네. 남자들이 얼음을 제일 빨리 녹이는 사람이. 이건 노력이다, 진짜 인정. 노력도 못 하고. 야, 이거 빨리 야, 너는, 야, 너는 진짜 씨. 야, 아니, 나 진짜, 진짜 나 이분 저주려고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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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저주려고 했어. 나 저주려고 진짜 쫀쫀했는데, 너 진짜. 노력을 안 하잖아. 아, 시야. 중간중간에 언제 삼킬까? 이거 엄마가 생각해. 연속으로 진짜 잘 먹는 거 봐. 어, 아니, 저기 누가 싸대기 때렸어? 아, 나 지금 취했어, 취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이 먹었잖아. 너무 빨간데, 이거? 빨리. 아니, 볼 터치 잘못한 거 같아. 갔나? 생각해서 가. 야, 묵국 조심, 묵국 조심. 알았어. 너가 내까봐 그래? 어, 이 정도면. 자, 다 들리나요? 오, 깜짝이야. 자, 다 들리나요? 네. 가평 가는 거지? 너 가평 몇 년 만에 가본 거야? 진짜? 응. 어, 얘가 자동으로 땡겨. 어, 맞아. 한번 맞춰줘. 나 벤틀리 처음 타봤어. 너도 벤틀리 타고 가평 처음 가봐. 어, 야, 여기 껌껌하니까 약간 어. 기분이 좀 묘하긴 하다. 무슨 기분? 이게... 그 봐봐, 어, 이거 깜깜하잖아. 그 약간 너 무슨 그런 분들 있잖아.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밤에 숙소 이렇게 온 다음에 불륜 그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묘한 감정이 살짝 생기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위험한 사랑 얘기가 오가는 불륜 커플. 이거 진짜? 뭐 진짜? 살짝 위험하네. 아, 미안한데. 브이로그 같이 찍을게요. 네, 편하게 찍어요. 괜찮아. 근데 혹시 계속 술 마시게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뭐 게임이니까. 뒤끝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뒤끝이 네. 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떡하지? 가서 이제 많이 마시면 돼요. 아, 네.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진짜? 얼마나 걸려요, 혹시 가평까지? 39km면.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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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네. 많이 남긴 했네. 좀 자도 돼요? 괜찮아. 아예 조수석에서 자는 건 예의가 아니야. 아니 괜찮은데 진짜. 아니 아니야. 옆에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졸리지도 않다. 조수석 예쁜데. 대화가 뚝뚝 끊어지는 직진녀와 철병나. 30분 넘었네? 30분 동안 뭔 얘기할지 빨리 정해봐요. 와, 무슨 얘기를 할지. 잘 생각은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잘 생각이 없다고요? 잘 생각 없어요. 오, 안 피곤하겠어? 네. 원래 막 낮잠 같은 거 자고 그러지 않나? 원래 조수석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자는데? 아니, 괜찮아. 자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 야, 여기 뭐 거치 해놓으면 되잖아. 아니, 괜찮아. 운전을 모실게요. 네,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뭐, 넌 진짜 소개팅 같은 거 너 한 번도 해본 적 있겠네요, 너. 소개팅 해본 적은 많지. 아 그래?
옛날에 어. 저희를 만나기 전에? 아 근데 진짜 우리는 그런 왜 소개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랑 언제 만나? 안 만나? 아 근데 요즘에는 근데 그럴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아 근데 여기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아 이게 여기 이 캐릭터에 집중을 해야 되나 예능 쪽으로 가야 되나 혼동이 잠깐 되거든. 예능 쪽은 뭐고 지금 뭔데? 아, 뭐가 다른데? 뭐가 아, 달라? 너 내가 이렇게 아, 프로페셔널해? 아 나는 진짜 다르지. 나 내가 아까 형수한테 그랬지만 야 어. 내가 저,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어. 넌 진짜 내가 재열이 아니었잖아. 어. 넌 5분이면 돼. 넌, 미안한데 너 5분 컷이야. 미안해 촬영 아니다. 나 너 지금 쳐다봐. 너 차 차도 알았어. 미안하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잠깐 아니 다시 아, 그러면 너가 날 꼬신다는 생각을 한번 꼬셔봐. 진짜로 진짜 몰입해서. 아 그건 쪼이다 할게. 나 술 한 번 도저히 못하겠어. 맨정신으로 내가 너를 아니 그냥 아. 너가 원래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꼬실 때 차 타면 어떡해. 아니 그러지도 않고 진짜 이런 말 해도 나는 내가 꼬시지 않아. 자 우리 비도 오는 다 같이 한다. 비 오고 천둥이 치는데 예. 이게 각자 집에 있는 자기 남친과 여자친구들의 분노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혜성 씨가 차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도 들려줬어요. 제이 나한테 80% 넘어왔다고 전달하고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아니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나왔어요? 아 좋다.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 싶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